오늘 설립 35주년간 일꾼을 전하는 뉴욕다운 장로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도 담임 목회를 한 지 21년째가 되는데 이런 귀한 자리에서 설교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많이 긴장도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장면입니다. 1000번제를 드린 후에 말이죠. 성경에서 지혜하면 여러분은 어떤 책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바로 지혜 문학의 결정체인 자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세상을 사는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문의 뜻이 뭐죠? 찌를 잠, 말씀, 은 해서 찌르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자문의 지혜는 율법에 매여 졸고 있는 영혼들을 찔러 깨워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라는 옛사람의 이 애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끄는 그런 말씀 말이지. 그렇다면 솔로몬 하면 여러분 머리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1000번제를 잘 드려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떠오르나요? 그래서 우리도 1000번제 잘 드려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리자일까요? 이렇게만 성경을 본다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도축은 출애굽 1세대의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나의 뜻이 뭐죠? 경상도 말로 이게 먹고 말씀의 진리를 모르고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먹고도 광야에서 다 죽었던 뜻입니다. 그렇지만 만나를 하늘의 생명 양식이신 그리스도 곧 진리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이 받은 지혜의 실체를 겉의 것이 아닌 좀 속의 것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죠? 지혜 좀 주세요. 지혜 좀 주세요. 이렇게 구했나요? 그래서 실체를 자세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무엇을 구했죠? 듣는 마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이것이 뭐죠? 듣는 마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이것이 뭐죠? 듣는 마음. 자기를 위하여 장사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 구절들을 가만히 보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발매합니다. 저는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말을 기울여 잘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독선적인 독불장군이 되기 쉽습니다. 오 정전직 대통령께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독불장군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기라는 육신의 생각에 갇혀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다가 혼자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공동체에서 점점 멀어져 결국 외로운 늑대가 되고 마는 것이지. 미국에서 가끔
대형 총기 사고가 터지고 하는데 그 주범이 주로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외로운 늑대들입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 버린 외돌토리들 말이지.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 공동체에 하나 되지 못하고 혼자 따로 놀다가 시험이 들어 분란의 중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듣는 마음 곧 지혜가 있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천국 혼인잔치에 이 풍성함을 누리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이 지혜를 받으면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친자 확인 소송입니다. 요즘에야 그냥 간단하게 유전자 검사 하나면 끝나지만 당신은 그렇지 못했던 거다. 이 에피소드는 하도 유명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날 한 집에 사는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것도 웃지 못할 사연을 가지고 말이지. 두 창기 모두 임신을 해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밤에 한 창기가 자기 아들을 실수로 질식사시키고 맙니다. 그러자 그 창기가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창기의 아들, 자기 죽은 아들을 닦아치게 합니다. 그러다가 들통이나 왕의 법정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솔로몬이 낳은 이 다스린 왕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와 부와 힘을 가졌던 말 그대로 대제국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수많은 정복전쟁을 통해 차지한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 시작을 해 저 애국 변방까지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의 절반 이상을 지배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광야의 아말렉, 남쪽의 에돔, 동쪽의 모압, 암몬을 지나 저 북쪽의 시리아까지 전체를 다스렸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속국의 왕들로부터 올라온 송사를 처리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하층민 중에서도 하층민인 두 창기의 진자 확인 소송을 왕이 다룬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남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두 창기의 소리 귀를 기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솔로몬 왕, 샬롬의 왕, 곧 평강의 왕의 실체가 누구죠? 만왕의 왕이시, 만주의 주이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지금 이 시간 평강의 왕이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육신의 생각을 쫓다가 창기가 되어버린 그것도 모자라 욕망이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결국 그 아들도 죽어버린 나 같은 죄인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남들에게 말 못하는 부끄러운 한숨 소리까지도 나옵니다. 요즘 삶이 힘드십니까?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 뭡니까? 사방이 어렵다는 훈연 소리, 전쟁의 지진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팔자리를 하고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듣고 계십니까? 아멘. 억울하십니까? 씩씩거리고 이만 갈고 계시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평강의 왕 솔로몬이 듣고 계시니까요. 우리 주님이 창기와 같은 인생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면 그분의 자녀여, 그분의 제자들 우리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의 소리를 말이죠.
저는 교회에 먼저 된 분들이 나중된 성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는 장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장로는 성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성도는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말이지. 듣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면 이리저리 피하여 숨습니까? 왜 피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말만 하고 들어주지 않으므로 말 많이 하며 선생 노릇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잘 듣는 게 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인증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요 말꾼이 되지 마시고 손발이 움직이는 가슴이 움직이는 잘 듣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솔로몬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소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한 여인의 마음의 소리, 곧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소리 말이지. 열왕기상 3장 26절 보겠습니다. 그 상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 왕께 하되 청하건대 내 주여 상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여러분 입술은 거짓말을 해도 이 마음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공감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 아십니까? 그리고 공감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입니다. 미국의 방송인 중 이 공감 능력 하나로 하루아침에 최고의 스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오프라 윈프리. 같이 아파할 줄 알고 같이 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께서 성도들의 입술의 소리만이 아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함께 공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이기고 서로의 눈물도 닦아주고 상처도 치유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끝의 것을 넘어 속의 것, 곧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 감추인 보화 곧 하나님의 지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여인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진리 곧 지혜가 감춰져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상 아들의 어미가 어떻게 재판에서 승소를 하고 자기 아들을 찾는지 볼까요? 내 주여 상 아들을 그에게 주시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아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내 상 아들을 그에게 주시고 다시 말해 이름이요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다시 찾습니다. 영어로 lost and found.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름을 통해 잃었던 저와 여러분을 신이 등에 업고 올라오는 하나님의 지혜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잃었다 찾는 이야기가 가장 집중적으로 소개된 곳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거기에는 세 비유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었다 찾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각각의 다른 세 비유라기보다는 한 비유를 점진적으로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진짜 아들을 찾습니까? Lost
and found. 바로 잃었다가 찾은 거. 진짜 괜찮네. 그러자 그 잃었다 찾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참 마음, 그 가슴을 알고 진정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신라군의 이야기, 애굽에 팔렸다가 다시 찾는 요셉의 이야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남유다의 이야기, 죄와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다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말이죠. 성경은 어디를 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잃었다 다시 찾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건강으로 인해, 이런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잃어버린 30년 나이로 인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있어 이름은 자점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땅에서의 이름은 하늘에서의 자점이야. 나를 버린 곧 이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름은 눈물이요, 자점은 분명 웃음입니다. 그렇지만 이름 없는 자점이 없던 눈물 없는 웃음 또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뿌리거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도록 충성한 그래야 생명의 열기가 높았고, 오늘 인직을 받으시는 일꾼들과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입술의 소리를 넘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를 통해 서로들 공감하시고 더 나아가 모든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본교회를 세우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또 나누고 전하며 사는 이런 복된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35주년을 맞아 감사의 기도와 그 일꾼을 세우는 이런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워지는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몸으로 헌신하며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듣는 마음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나님 성도들의 가슴에 아버지나님 울림을 들을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험악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아버지나님 참으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는 그 아버지의 기초에 새로 세워지는 일꾼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